합니다. 이게 지금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퀵슈팅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차의 그 신호를 미리 디텍트를 해서 부팅을 미리 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키자마자 이미 맵이 실행돼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걸어오면서 이 락을 언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부팅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 기능이죠. 그러니까. 오면서 언락을 했기 때문에 예, 차를 이제 곧 와서 유저가 탈 거기 때문에 부팅하면서 이제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부팅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기능. 똥제 태우시죠. 네. 이제 풀로 이제 족으로 순정처럼 하게 돼 있고요. 이게 외국인 외국 분들한테 보여줄 건가요? 네. 그러면 영어로 UI를 바꾸겠습니다. 일단 영어로 재부팅을 한번 합니다. 랭귀지를 스칭합니다. 주민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. 야, 그게 아이디어네. 원락을 풀 때 거기서 신호를 줘서. 네, 그것도 저희가 지금 특허로 내놨어요. 그러니까. 야, 그런 것들은 진짜 필요한 건데 이 벤지 이 큰 회사에서 차마다 다 박혀야 돼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차마다 다 있어. 이게 틀리니까. 저는 방전됩니다, 그거. 캔 인터페이스에서 캔에서 그 캔이 그 웨이크업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 시스템까지 같이 부팅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지금 터치 동의함 눌러주시고. 동의함. 엔터를 눌러도 족으로 다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. 경춘대로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로 있다는 거.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GMB는 외국 분들한테 별로. 네. 이거는 외국. 순정 오디오 하면은 또 순정 오디오의 기능을 누르면 네.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내비로. Yes. 야, 판. 지금 이 족으로 움직이는 No. 그 시나리오는 순정에 사용하고 순정에 그 ABN이 있습니다. 그 AV 내비하고 똑같습니다.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맞춰놓은 상태고요. 빨리 감기, 뭐 뒤로 감기 이런 기능도 지원되고요. 포워드, 리워드, 루와인드 지원되고 옥상태 돌려서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.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된다 진짜.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. 벤츠 홍보 동영상이 내비게이션은 네. 네, 영상이나 음악을 실행하는 중에 내비를 같이 동시 실행시켜 놓으시고요. 내비 상태에서도 조그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. 확대 축소가 다 되게 되죠. 이런 식으로 스크롤도 가능합니다. 8방향 스크롤을 맵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니 같은 경우에는 8방향 대각선으로 스크롤이 다 됩니다. 스크롤 뒤에 현위치 돌아올 때는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현위치로 가능합니다.
원샷으로. 다시 한 번만. 네. 스크롤을 하고 다시 눌러면 한 위치로 바로 들어옵니다. 그 다음에 그 자판이나 메뉴를 다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지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. 네, 이거는 이제 네, 지도가 리모컨 모드를 지원하면 네. 이 조그를 리모컨처럼 사용해서 네. 네, 검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USB 지금 그거는 어디에 있죠? 여기에 들어있고요. 저게 USB 맵 SD가 이쪽 들어있습니다. 대략 기능은 다 보고 있습니다.